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 윤리천문학부에 재직 중인 강병남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나라 방역 시스템에서 코로나 원19이 어떻게 확산되고 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시뮬레이션 네트워크에서 시뮬레이션을 함으로써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확산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연구는 저희 대학원 학생인 최광종, 최호연 대학원 학생과 서울의대 김용빈 교수님께서 좋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제가 발표할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COVID-19 퍼짐 현상의 세계적 추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K-Quarantine Measure, 즉 K-방역 조치에 대해 핵심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감염 전파 현상에 대한 네트워크 방법 소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N차 감염의 의미를 말씀을 드리겠고, K 방역 조치 하에서 COVID-19 전파 현상에 대한 네트워크 모형 소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소개해 드리겠고요. 2차 파동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집단 면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계적 추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가 누적 확진자 수를 일자에 대해서 그려보면 세계적으로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지금 급작스럽게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누진 확진자 수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즉 일자에 대해서 그림을 그린 것인데요. 보시다시피 이 누진 확진자 수가 세 가지 큰 이벤트에 의해서 급작스럽게 변화가 있습니다. 즉, 처음에 신천지 사태와 두 번째 이태원 사태,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8.15 사태를 통해서 누진자 확진자 수가 급격히 변화함을 알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패턴은 누진 확진자 수의 변화의 특징은 대규모 종교 회사 및 행사 및 정치적 모임을 통해서 많은 군중들이 접촉이 이루어지면서 감염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폭발적 감염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방역 조치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 방역에 대한 어떤 긴장을 하고 있다가 다시 느슨할 때가 되면은 큰 대규모 행사가 일어남으로써 우리가 누진 확진자 수가 급격히 변화함을 알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역 정책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테스팅하고 트레이싱하고 트리트먼트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역학 조사를 함으로써 신속히 역학 점검을 함으로써 우리가 감염자의 주변의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격리시킴으로써 효율적으로 지역적으로 우리가 방역을 할수 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외국에서 하듯이 글로벌 럭다운을 하지 않음으로써 경제적 활동을 어느 정도 허용을 하게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제 네트워크 위에서 바이러스 퍼짐 현상을 우리가 설명해 드리면 우선 네트워크는 노드와 링크로 구성되어 있고요. 노드는 사람을 의미하고 사람과 사람이 접촉을 하면 링크 선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염이 되었을 때그 사람을 감염된 사람, 즉 감염을 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간주를 하고 그 감염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감염되지 않은 사람하고 접촉을 하면은 어떠한 확률, 베타라는 확률로 감염을 시킬 수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합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감염될 수도 있고 감염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룰을 계속 반복적으로 적용을 시키게 되면 감염된 사람의 수는 누적 확진자 수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S자 모형으로 급작스럽게 증가하다가 다시 어떤 값으로 수렴하는
이러한 S자 모양의 형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형을 SIR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모형은 SIR 모델을 약간 더 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네트워크 어프로치는 기존의 다른 수학적인 모델링을 하는 분들이 연구하고 있는 레이티케이션 어프로치하고 굉장히 다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다르게 되냐면 직접 네트워크에 사람과 사람과의 연결을 고려를 함으로써 만약에 그 사람이 감염자가 격리를 감염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링크를 차단을 함으로써 국지적 격리, 로컬 아이솔레이션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트워크에서 감염 현상을 재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제일 관심 있게 보는 양은 감염된 사람의 평균 감염자 수, 그러니까 mean reproduction number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그 값이 되겠습니다. 위 앞에 예에서 그 처음에 한 사람이 두 사람에게 감염을 시키고 두 사람이 세 사람에게 감염시키고 이러한 같은 패턴이 지속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mean reproduction number 평균 감염자 수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2와 2분의 3, 3분의 2, 2분의 3 이런 식으로 평균을 이러한 값을 평균을 내게 됩니다. 만약에 그 R0 값이 1보다 작을 경우에는 전염병 전파가 점진적으로 사라지고 R0가 1인 경우에는 전염병 전파가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게 되고 이런 현상을 이제 엔데믹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R0가 1보다 커지면 전염병 확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소위 팬데믹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현재 랜덤 네트워크와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와 소셜 네트워크 이 세 개의 그룹의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랜덤 네트워크는 한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 그 이웃의 사람 수가 소위 이 가오시안 또는 푸아송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네트워크를 말하고요. 그다음에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는 어떤 한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 수가 파월로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역함수 법칙에 따르는 그러한 네트워크가 되겠고요. 이러한 네트워크에서는 굉장히 연결선 수가 많은 허브가 존재를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연결선이 굉장히 작은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 명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그러한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 연결망은 이러한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뿐이 아니라 소위 집단이라는 것을 구성하고 있어서요. 그 집단 안에는 가깝게 연결되어 있고 많이 이게 연결선이 굉장히 촘촘히 있고요. 집단과 집단 사이에서는 연결선 수가 드문드문하게 있는 그러한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나 소셜 네트워크에서 소위 이 6단계 분리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어떠한 의미의 두 사람 사이에 연결하는 거리가 로그 n에 비례해서 그 평균 거리가 로그 n에 비례해서 만약에 천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게 되면 거의 6단계만 지나가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세상이 좁다는 말 같이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짧기 때문에 만약에 이 감염 전파 현상에서 N차 감염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N, 만약에 N이 6이라는 숫자를 넘어가게 되면 어느 누구든지 감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격리 조치를 통해서 방역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 맞는 우리가 모델을 만들게 되면 기존에 있는 SEIR 모델에다가 격리를 하는 그러한 상태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우선 어떤 사람이 감염되었다고 하면 감염된 사람이 그 옆에 있는 감염될 수 있는 사람 S-스테이트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만약에 S-스테이트 있는 사람이 감염자로부터 접촉을 함으로써 감염이 되어지면 잠복기라는 상태로 갖게 됩니다. 잠복기에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 상태가 되고 그것이 소위 인펙티오스 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른 질병하고 달리 이 무증상자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감염이 됐어도 증상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유증상자는
감염이 되면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염된 사람은 두 개의 다른 상태로 갈라져야 되고요. 만약에 감염되어 있으면 시간이 감에 따라서 선별 검사로 검진을 하게 되면 확진을 받게 되고 그래서 격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격리된 상태, 유증상자로 격리된 상태가 IS 프라임이 되고요. 무증상자로 남아있는 상태가 IA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증상자가 격리가 돼서 선별검사를 다시 받게 되면 그 이웃에 있는 사람을 다 격리를 시켜서 그 사람들도 선별검사를 받게 되는데 만약에 그 중에서 유증상자가 있었다면 자기가 감염이 됐다는 것이 판별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새로운 상태, 다시 말하면 IA 프라임으로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태를 정의를 도입을 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어떻게 변하고 어떤 상태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보도라든가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비율을, 감염 비율을 그다음에 동역학적인 비율을 정의를 잡아서 K1, K2, K3 이러한 식으로 그러한 개수를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전체의 그 모든 반응 현상을 기술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을 네트워크 위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mean reproduction number는 실제로 여러 가지 그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mean production number는 전염 비율과 평균 접촉자 수, 그 다음에 감염자의 노출 기간을 곱한 것이 되겠습니다. 전염 비율 K1은 우리가 사회적 격리 마스크 착용을 하면서 그 K1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지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대단히 군중 모임을 갖게 되면 그것이 증가 현상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민 컨택트 넘버는 보시는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큰 대단히 군중 모임을 하게 되면 옆에 접촉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 증가 효과는 대단히 많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락다운이라든가 로컬 쿼런틴 이러한 격리를 하면은 그 숫자가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K3라는 값은 감염자의 노출 기간은 이거는 이제 그 질병의 그 고유한 성질이기 때문에 이 값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값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했는데요. 여기 K1과 C값 K3를 적당히 조정을 해서 초기에 신전지 사태가 일어날 때 급작스럽게 누적 환자가 증가하는 그때의 그 R0 값에 맞추어서 3.3을 얻게 됐는데요. 실제 신천지 사태 후에 우리가 R0 값을 구해보면 3.58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뮬레이션한 3.33이라는 값이 그다지 실제 값하고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 슬라이드는 시뮬레이션한 결과인데요. 우리가 격리를 우리나라의 그 방역 시스템의 그 가장 큰 자랑거리는 격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격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를 우선 말씀을 드리면 보시다시피 S자 모형으로 갖게 되고요. SIR 모델이기 때문에 S자 모형을 갖게 되고요. 정상인 사람, 감염될 수 있는 사람이 초록색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맨 처음에 이것은 이제 비율입니다. 1이라는 것이. 여기서 급작스럽게 감소를 해서 어느 정도 상태가 되면은 거의 바닥 상태, 즉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염된 상태로 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가 격리를 하게 되면 감염될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의 숫자가 상당히 전파 현상이 멈출 때까지 일을 보게 되면 거의 한 30% 정도의 사람들이 감염되지 않는 상태로 남아있게 되고요. 물론 이 절대적인 값은 시뮬레이션의 그 크기, 그 네트워크의 사이즈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30% 정도 남아있게 될 수 있는데 격리를 하지 않으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감염을 한번 거칠 때까지 감염이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격리를 통함으로써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가 감염 현상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시뮬레이션을 하는 경우에는 400일 정도로 지속이 될 수 있는데 격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의 150일 안에 모든 사람이 감염되는 그러한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격리를 함으로써 천천히 그 전파 현상이 진행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큰 특징은 우리가 격리를 함으로써 무증상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감염자가 격리를 하게 되면 그 접촉한 사람을 접촉한 사람들이 전부 그 격리가 되고요. 그 접촉한 사람들이 진단을 받음으로써 그 사람들이 무증상 감염자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무증상 감염자로 남아 있는 사람 수가 굉장히 적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격리를 하지 않는 이상 않은 경우에는 무증상 중상자가 굉장히 크게 많은 그 프랙션을 가지고 남아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격리 현상이 우리가 굉장히 바람직스럽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러한 것 때문에 경제 활동을 그나마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갑작스럽게 종이 그 감염 바이러스의 종이 변경이 되었을 때 그래서 감염률이 굉장히 높게 되는 경우에 만약에 어떤 시점에서 3.7배가 증가를 하게 되면 이러한 갑작스러운 증가 현상을 보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랜덤 네트워크가 아니라 네트워크 스트럭처가 바뀌면 예를 들어서 스케일 프리 네트워크가 되게 되면 이러한 그 정지에 있다가 다시 늘어났다가 뭐 정지에 있다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브가 감염되면 이웃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감염될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천천히 증가하는 그렇기 때문에 신규 확진자 수가 그냥 한 번 피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 피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소셜 네트워크에서 특히 소셜 네트워크는 말씀드렸지만 이 집단이 있다고 했고 집단 간의 연결이 굉장히 듬성듬성 있다고 그랬었는데 만약에 소셜 네트워크에서 하게 되면 누적 확진자 수가 적게 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 시뮬레이션은 민 디그리가 그러니까 접촉자 수가 원래 랜덤 그래프에서 한 것보다 작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특징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집단 감염이 일어나서 갑작스럽게 빨리 성장을 하고 천천히 일어나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그러한 계단 모양의 그 누진 확진자 수가 패턴이 형성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8.15 사태 후에 우리나라의 그 누진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도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208일 되는 8월 15일 날에 모임을 가졌었는데 대규모 시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게 되면 이 감염이 활발히 일어나기 때문에 그 누진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서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 시뮬레이션 한 결과에 의하면은 지금 현상에서 볼 수 있듯이 조만간 안정된 상태로 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정된 상태로 가는 기간이 약 한 달 정도 좀 더 걸리게 되겠는데요. 지금 이제 얼핏 짐작을 하게 되면 약 이달 9월 말까지 9월 말쯤에 안정된 상태에 도달을 하게 되고 신규 확진자 수가 거의 한 두 자릿수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10월 초에 다시 대규모 행사를 가진 경우에는 이와 같은 양상이 더 일어날 텐데 만약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무증상자하고 수가 늘어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이제 결부돼서 엄청난 폭발적 감염 현상이 일어날 것이 자명합니다. 2차 파동의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해외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유입을 할 때 그 숫자가 또 큰 숫자일 때 일어날 수가 있겠고 또 소규모 집단의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경우 그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종이 출현해서 감염률이 굉장히 높게 되는 경우가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무증상 감염자의 누적 현상으로 인해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소개해드린 네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현상으로부터 두 번째 파동은 사실은 큰 우리 격리 과정을 통해서 그 크게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세컨드 웨이브의 가능성 중에 마지막으로 남은 가능성이 소위 코퍼레이션 컨테이전이라고 해서 계절 독감과 코로나 바이러스가 결합이 돼서 일어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제재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겨울에 모든 사람들이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럭다운 이펙트는 저희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더라도 이제 시간상 말씀은 안 되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해당 사항이 없고 외국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큰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집단 면역을 방지할 수 있는가, 집단 감염을 방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 이 허드 이뮤니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면역을 시켜야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멈출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슈인데요. 그 스레숄드가 원래 1-R 제곱분의 R0분의 1 이렇게 주어집니다. R0는 예를 들어서 30%라고 하면은 거의 60%, 67% 사람을 면역을 시켜야지 바이러스 감염 현상을 중지시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백신을 투여하는 방법도 연관성이 있는데요. 우리 네트워크 사이언스에서 연구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 백신을 배포를 하느냐면 어떤 사람을 랜덤하게 뽑아서 그 사람 주변에 가장 마담마린 사람한테 백신을 투여를 하게 되면 상당히 큰 프랙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25%의 사람만 백신을 투여해도 우리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감염 확산 현상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단계로 도달할 수 있다고 이론적으로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요약을 하면은 우리나라 방역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국지적인 격리로 말미암아 경제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저희는 그 네트워크 방법을 이용해서 간단한 수학 모형을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 8차 감염까지 이제 일어나는 현상이 벌어졌었는데 그것은 어떤 얘기냐면 자신도 언제 어떤 루트를 통해서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 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K-쿼런틴, 즉 우리나라 방역 시스템의 수학적 모형으로 격리 조치를 반영한 그러한 저희 네트워크 모형을 생각해 봤고요. 여기서 통해서 소셜 네트워크에서 시뮬레이션 한 결과 집단 감염에 의한 심각한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세컨드 웨이브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나 계절적 독감과 결합을 했을 때는 큰 가능성이 더 큰 폭발적 감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백신을 사용하게 하게 되면 적은 양으로도 집단 면역에 도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우스재단 김수현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확진자 수가 세 자리를 기록해서 안전을 위해서 저희 모두 마스크를 쓰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강병남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오늘 학생들 질문부터 오늘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이랑 생명과학 공부하고 있는 정승윤입니다. 제가 지난 5월 정도에 김범준 교수님 강의 때 갔어서 그때는 그 확진자가 어떻게 퍼져가는지 그냥 해석해 주신 어떤 그래프만 봤었는데 이제 드디어 한국 방역이 얼마나 효과 있는지 직접 수치화할 수 있는 이런 시뮬레이션 모델이 개발이 된 것 같아서 그 짧은 시간에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딱 차이가 나서.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최근에 되게 막 100명대로 다시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이게 그 교수님 시뮬레이션 모델에서 보였던 이 두 번째 작은 어떤 웨이브로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정말 이 네트워크가 되게 그 퍼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막 더 퍼지고 있는 게 더 심각한 어떤 그 확 어떤 익스플로전의 전조인지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해요. 이번 발표를 준비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 저희 그 우리나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본격적으로 첫 환자가 생긴 게 1월 중순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단계가 이제 맞춰진 게 4월 말 5월 초에
이제 사회적 그 거리두기를 마치고 생활 속의 거리두기로 바뀐 것이 5월 초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까지 걸린 날수가 거의 100일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그 5월 초순, 지금부터 5월 초순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까지 또 100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번의 사이클이 지금 세 번째 사이클이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두 번째 그 이태원 사태가 나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통상적인 그 감염의 그 과정 같은 것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아마도 지금은 새로운 정말 세컨드 웨이브라면 지금은 새로운 이유 때문에 폭발적인 감염이 시작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방송을 통해서도 나왔지만 무증상 감염자들이 저반에 깔려져 있고,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더 감염률이 많아져서, 지금 여태까지 두 번째 있었던 이태원 사태 때 일어난 일과는 달리 좀 더 심각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걱정스러운 말씀을 태연하게 해주셨습니다. 네. 저는 그 교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격리가 더 나은 방향이었다라고 말씀 주신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많은 여론이 그 왜 락다운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지 않았느냐, 뭐 예를 든다면 이렇게 비유로 창문을 열어놓고 모기를 잡는 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은 그런 의견을 아직도 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락다운과 국제적 격리, 우리나라가 지금 진행하는 방향 그 비교 면에서 어떻게 국제적 격리가 낫다고 결론 내리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락다운을 하면 최소한 2개월 또는 바람직한 것은 3개월 동안 사회적 활동을 못하고, 그 다음에 최소한 사람들이 살기 위한 최소한의 그 에센셜한 액티비티만 한다고 이렇게 써 있는데, 그 정도만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경제적인 그 현 활동이 둔화가 돼서 경제적인 그 디프레션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납니다. 우리 이제 물리학에서 나오는 개념인데요. 소위 크리티컬 슬로잉 다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어느 정도 임계점을 넘으면은 회복하게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무진장 오래 걸려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국지적으로 격리를 하면은 그 크리티컬 포인트까지 들어가지를, 경제적으로 마비되는 그런 시간으로 들어가지를 안 하고, 때문에 경제가 회복이 빨리 됩니다. 그러니까 3개월을 격리를 시킨 거하고 우리 같이 이렇게 국지적으로 한 거하고 3배 정도 차이가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유추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3개월 동안에 경제적으로 격리를 럭다운을 시켜버리면 그거를 회복하는 데 시간은 얼마도 10배가 더 걸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경제 활동이라는 것이 그냥 리니어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더 어떻게 되면 나으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의료진들이 워낙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다른 나라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한국이니까, 작은 나라니까 그게 가능했었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들리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의료진들이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래도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없이 회복을 할 수 있게끔 된 것입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한 면만 보는 게 아니라 양면을 보면은 이 국지적으로 격리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8차 감염에 이제 조금 연장선으로 궁금한 게, 지금 어떻게 보면 확진자 있으면 확진자의 뭐 가장 밀접 접촉자만 격리를 하라고 이렇게 연락을 돌린다고 알고 있는데, 교수님의 이론이나 뭔가 6단계에 거쳐서 우리 모든 사회가 연결될 수 있으면 몇 번째까지 더
격리를 시켜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혹시 생각도 갖고 있는지 궁금해요. 전국민이 지금 사실 그렇구만. 여섯 번으로 다 연결되면 전국민 다 같이 자가격리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의료진의 그 캐파시티가 그러니까 감염에 테스팅하는 그 용량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고려해서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감염자가 확진 적은 경우에는 몇 차까지 더 늘려서 잡을 수가 있겠죠. 근데 최근 뭐 일어난 것이 확진자가 뭐 100명, 200명, 300명이면 특히 이제 이 종교 집단하고 관련되면 신도수가 뭐 몇천 명, 몇만 명 이렇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전부 한다는 것도 지금 굉장히 우리 기적적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인가요? 어제 뉴스에 보면 신도수가 뭐 만 명 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전부 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전부 테스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맞게 이웃과 더 이웃 그런 것을 조정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럼 그때 아까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백신에서도 가장 마당발인 사람한테 먼저 맞춰야 된다는 전략이 있었잖아요. 그럼 방역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마당발인 사람부터 먼저 조사해 나가는 방식이 좀 효율적인 그 캐파 배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맞는데 신도들에서는 전체 그룹이니까 그 사람들을 어떤 사람, 그러니까 좋은 코멘트인데 무슨 얘기냐면 신도 중에서 지방에 있는 신도들부터 사실 어떻게 보면 그 테스팅을 해서 격리를 시켜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여기 서울에 있는 사람들을 또 그 성북구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고 집단이지만 뭐 지방에서 오신 신도들인가 이런 분들은 그쪽에 전파될 가능성이 크니까요. 그런 생각도 좀 해봄직합니다. 네, 지역 확산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 감사드립니다. 저희 빨리 질본에 연락하고 싶네요. 네. 방금 이제 그 마당발 얘기가 저도 되게 강연 들으면서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왜냐면 저도 이제 방송을 보거나 하면 백신이 나오면 누가 먼저 맞아야 되냐 이런 얘기 되게 요즘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보통 뭐 의료진 먼저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뭐 가장 취약계층을 먼저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마당발이 먼저 맞아야 된다는 또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모델링을 통해서 뭔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포인트나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모델링을 실제적으로 뭐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는지 지금 이렇게 물리적으로 추적적으로 예측한 것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반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예, 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요. 누구를 먼저 백신을 맞추느냐 하는 문제는 노약층이라든가 그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은 조금만 해도 이제 큰 크리티컬하게 되니까 그분들한테 먼저 맞춰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의학적인 면하고 또 경제적인 면하고 또 윤리적인 면하고 이게 전부 또 일치를 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서로 어긋나게 되면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사는 게 뭐 꼭 확진자 수를 줄인다는 게 제일 최선의 방법은 아니고 여러 가지 사망률을 또 낮추는 것이 또 젊은 사람들은 너희들이 그 감염이 되더라도 또 이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노약층은 그것도 없으니까 먼저 맞춰야 되는 의견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을 한쪽만 봐서는 절대 안 되는 거고요. 그건 사회적인 여론이라든가 사회적인 의견을 들면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그 확진자 숫자가 200명이 넘어서 굉장히 사실은 불안한 상황인데요. 저희 교수님 말씀으로 조금 아이디어도 얻고 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지 뭐 불안한 가운데서도 한 줄기 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신 강병남 교수님 그리고 양세림 학생 그리고 정수민 학생. 제가 항상 알고 있었는데. 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